프로축구 김천상무가 주말에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졌습니다. 이날 김천은 조규성과 권창우 두 국가대표 듀오의 공격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인천 원정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김천은 리턴 매치를 앞두고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인천을 상대로 안방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인천 경기 좀 뭐 경기 내용은 좋았었는데 뭐 저희가 뭐 패스 미스로 실점한 게 좀 뼈아팠는데 최근에 또 인천도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희 홈에서 한번 좋은 경기를 해서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김천과 인천. 하지만 팽팽한 균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후반 시작 9분 만에 인천의 선제골을 허용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내줬습니다. 다급해진 김천은 조규성과 권창훈을 잇따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끝내 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조규성의 위협적인 슈팅은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권창훈의 헤딩슛은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빗겨가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김천은 A매치 휴식기인 보름 동안 재정비를 마치고 하위권 탈출을 위한 도전에 나섭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